2019년 7월 23일 화요일 신유일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기해년이고요. 그리고 신미월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미월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짚고 넘어가자면 정화가 9일 정도 지나갔죠, 이미. 을목도 3일 정도.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기토가 18일 정도. 이제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기토는 전답입니다. 지금 중복이죠. 음이 이제 슬슬 시작이 됐고요. 오늘 하루를 보자면, 이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신신이라고 해서 신금신금, 기해년의 신미월의 신유일입니다. 이렇게 신금신금이 두 개가 떠 있을 때, 이 신금은 사실은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글자예요. 해면 스펀지 아시죠? 그것처럼 이제 뭔가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걸 빨아들이면 다행인데요. 어려운 일을 또 끌고 오는 성질이 좀 세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일은 멘탈 관리를 좀 전체적으로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천간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비견과 편인. 이게 글자가 잘안 들어오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 되세요. 이제 오행을 저희 인간 세상 삶에 맞춰서 억지로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를 보시면 이제 상생을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인성이 목욕지에 놓이게 되고 비견은 내 주변 사람들인데 쇠지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역시 지금 위아래 보시면 유금 속에도 신금이 천간에서 작용을 또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힘을 받는단 말이죠. 이게 신유라고 하는 기둥으로 내일 작용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단점도 좀 많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내일의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 뭐 갑목분들은 이럴 것이고 을목분들은 이럴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이 미월이라는 환경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미월이라는 환경은 여름을 덮는 가장 끝 계절이고. 이렇게 갑목과 개수가 다운이 되죠. 갑목이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밑에다가 계절을 적어 드릴게요. 추운 것을 뚫고 올라오는 것이 갑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직으로 올라오죠. 수직으로 올라오고 겨울은 얼어 있죠. 얼어 있어서 무겁습니다. 갑목은 굽힐 줄 모르는 성질이고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다운되는 성질이 강한데 이두 에너지가 이 신묘에는 가라앉죠. 그래서 갑목이 가라앉는 건 조금 심각해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갑목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갑목은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 그래서 건강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요로결석이라던가, 뭐 심장병이라던가, 목과 관련된 건강이죠. 이 목기운이 가라앉는 거니까. 수와 관련된 것은 아무래도 노폐물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콩팥이라던가, 아무래도 물이 도는 부분이니까요. 그게 이제 가라앉게 되면은 아무래도 침전되죠. 막히고. 조금 어려운 개념 말씀드렸는데,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알아들었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그렇듯이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갑목 일간 분들은, 본인 일간은 다 아실 테니까,
제 동영상 아래쪽에 링크 찾아오시면은 제가 항상 두개 링크 걸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본인의 일간을 찾으시면 되고 만세력 잃는 방법도 항상 제 동영상 아래 링크에 넣어놨으니까 그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갑목일간입니다. 갑목일간 분들은 제가 새로운 거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금전운이 지금 미토가 지금 보면은 정화, 고일, 을목, 삼이 이제 기토로 넘어오기 때문에 갑목분들은 금전운이 더 올라가요. 금전운이 더 강화가 되고요. 이 흐름은 8월 초까지 계속돼요. 왜냐면 기토가 18일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만큼 좀 사업장이나 회사에서는 빡센 환경에 놓일 수가 있어요.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압력이 좀 있고 오늘은 일을 끝까지 마무리 짓지를 못할 수 있어요. 뭔가 야근을 한다거나 다음날로 지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을목분들입니다. 을목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준비 중인 사업이 얼마나 잘 될까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기대, 그거 하나로 좀 달려오신 건데 여성분들은 새로운 이성운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어떤 분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타사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옵니다. 몇달 전에 넣었던 이력서 때문에 연락이 온다거나, 혹은 채용 공고를 보게 돼서 이력서를 보내고 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접일이 뜻밖에도 잡혀가지고 좀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죠. 언제 가야 되지라고. 그리고 이제 또 설령 내가 합격하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뜻 또 합격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화하겠습니다. 병화일간 분들은 시기적으로는 식구들이 나에게 든든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되냐면 금전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돈이 많을 텐데 이러면서 경제적인 또 걱정이 또 쌓이는 하루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화하겠습니다. 정화분들은요, 시기적으로 마음만 좀 앞서요. 그리고 본인이 하는 어떤 결실이 따라와 주지 못해서 답답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다행히도 금전운이 소폭 올라갑니다. 기다렸던 금전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뻐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 그래서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무토 하겠습니다. 무토는 좀 외로울 수 있다고 그랬죠. 계속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시기이고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좀 외로운 시기인데 오늘은 좀 단단하게 멘탈을 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날이고요.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의 일도 좀 뭔가 좀 정체되고 이게 좀 시원시원하지 않아서 답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토분들 오늘 멘탈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기토분들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 시기적으로는 뭔가 좀 구설수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인터넷 활동하시는 분들은 악플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본인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말에 오르내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되냐면 일적으로 다행히도 일에 오랜만에 집중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바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오전이 아니라 오후에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오늘 하루가 어떠냐면요. 앞에 시기를 제가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시기적으로는 경금분들은 내일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뭔가 좀 이렇게 찢어지는 분위기예요. 다툼이 일어난다거나, 이게 정치 라인이 갈라선다거나, 예, 좀 말이 많은 환경이죠. 근데 오늘 하루는 경금분들은 어떤 하루냐면, 그동안은 괜찮았어요. 근데 오늘 좀 그래요. 오늘부터, 일단 오늘이 좀 센데, 동료,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업 동업자, 혹은 친구, 이런 분들이 의견충돌이 굉장히 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신금분들 하겠습니다. 신금분들은 내가 좀 포장을 해야 돼요. 시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본인 일을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연락 오는 사람들이 좀 있겠죠. 오늘 하루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동업자나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처리를 잘해요. 본인도 굉장히 그래서 일이 잘 됩니다.
일 처리가 옆에서 너무너무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을 별로 잘 못해도 묻힐 수 있는. 자, 이제 임수호 하겠습니다. 임수. 임수분들은 학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상승해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일해서 궤도를 달리는 시기인데 오늘 하루는 좀 계약 조심하셔야 돼요. 물건을 구매한다거나 기한서 올리는 거라든가 이런 거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기본이 안된 계약을 할수 있어요. 정말 뭐 이런 거에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약속 같은 거좀 가볍게 여기는 거래처랑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개수분들입니다. 개수분들은요, 계속 다사다난했죠. 일하는 터전에서 내일도 아닌데 일을 하게 되고, 뭔가 잡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몸도 바쁘고, 잠도 몇 시간 못 주무시고, 자기 자리 보전 자체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달을 보내고 계세요.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냐면, 어머니가 지금 생존해 계시고, 어머니를, 연락을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 거리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건강을 좀 살펴봐 주세요.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랑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 어쨌든 주변의 일이라든가 진단서 발급 때문에 병원 방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단서를 팩스로 보내거나 받는 등의 그런 일들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병원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또 전체적으로 일간별로 운세를 해봤습니다. 네, 또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 상담 받고 있습니다. 모두 휴가철이라, 아마 사주 상담은 좀 거리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개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제 동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상담 신청 필독이라는 부분 꼭 눌러보시면 제 연락처랑, 제 계좌, 그리고 제 상담 비용 안내 등이 다 되어 있어요. 보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고 예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문자는 항상 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도 다사다난하겠지만 모두 화이팅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